한점 조그만 땅이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춘분과 추분의 노인성이 한라산에서 보이니 대개 이른바 절역이기 때문이다. 북으로는 전라도에 접했고 동으로는 일본과 이웃한다. 탐나 술력도 그 신비하고 웅숭 깊은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는 보물 제652호 탐나 술력도가 기탁 보관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초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처럼 세밀하게 기록해 보여주는 탐나 술력도. 그 특별한 비밀의 문은 어떻게 제주에서 열리게 되었을까요? 탐나 술력도는 1703년 이영상 목사가 화공 김남길과 함께 이제 제작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영상 목사 그 후손이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1970년대에 처음 세상에 또 다시 알려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보물이 지정이 되었고 탐나 술력도가 이제 제주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이영상 목사 후손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이제 제주도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력한 후 화공 김남길과 함께 제작한 탐나 술력도. 당시의 풍속과 건축 양식은 물론 군사 훈련 장면과 명승지 모습까지 담아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 풍속, 그리고 지리 굉장히 많은 제주도에 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잃어버린 제주의 어떤 풍광들도 담아내고 있고 제주의 여러 가지 역사적 유적, 건축물들을 보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탐나 술력도가 단순히 제주의 역사 문화만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탐나 술력도가 만들어진 이제 그 시대는 여러 지방관들이 지방을 돌면서 뭐 지리지도 제작을 하고 때로는 이제 기록화도 이제 제작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18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의 모습을 또 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기록은 곧 그 시대를 조명하는 거울이 된다고 하죠. 조선시대 기록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옛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둔 선조들의 유산들. 2018년 보물로 지정된 평양성도 역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번에 그 보물로 지정이 된 그 평양성도 병풍은요, 제 사폭에 보면은 1804년에 평양 대화재 때 그 불타서 사라져버린 애련당과 장대가 그대로 그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보통 19세기에 그려진 평양성도 병풍에는 그 두 건물이 없는데요, 이 병풍에는 그 건물이 남아 있어서 평양성도 병풍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지역을 그려진 그림들은 어떤 그 지역의 그런 곳곳의 명승이나 명소들, 그다음에 중요한 건물들에 대한 각각의 그 명칭과 그 그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병풍으로 그려졌지만 하나의 그 평양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도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기록이자 지도였던 시대. 탐나 술력도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술력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화첩입니다.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1일간을 순력을 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에 따라서 제주 동쪽으로 해서 남쪽 서쪽을 거쳐서 제주 읍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력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 28도면입니다. 각 읍성의 조점이라든가 진성의 조점 또는 활쏘는 연습하는 장면, 주로 군사적인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력 이전에 그려놓은 그림이 이 일곱 개의 그림입니다. 한라장축이라든가 또는 승부시사, 뭐 교례대력 이러한 내용들 그렇고요. 다음에 술력 이후에 네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건포배원이라든가 다음에 서문 두 면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사 시기가 미기재된 게 역시 네 개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개의 도면으로 탐나술력도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탐나술력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3단 구성이라는 겁니다. 이 3단 구성이 뭐냐면은 제일 위에 제목에 해당하는 그 표제가 있고 그다음 가운데에는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그림은 술력의 내용들, 예를 들면 감귤을 포장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점검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하단부에 좌목이라 그래가지고 몇 마리가 있고 몇 상자가 이게 포장돼 있고 누가 왔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탐나 술력도는 당대 통치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중 군사적 요소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군사 상황을 점검하는 그림만 12장. 방어가 절실했던 섬의 상황과 대안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왜구들이나 이양선, 즉 다른 나라 배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할 게 군사적인 문제, 병기 문제, 그리고 그 진성, 즉 성을 지키는 곳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함으로 인해서 변방을 지키려고 하는 조선 정부의 크나큰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컸고 병력도 가장 많이 배치됐던 별방 진성. 별방 조점에는 당시 방어 실태가 오롯이 기록됐습니다. 제주도에 집약된 정부를 화첩에 이제 담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탐나술력도는 하나의 그림으로 제주 지방 통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탐나술력도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통치 행태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탐나술력도 제일 마지막 장면 보면 제주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나중에 또 추가를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사적인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즐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적인 기억들을 또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화첩이 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림에는 제주에 대한 서정이 묻어나는 시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그 제주 생활, 제주살이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매체로 사람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탐나술력도를 이제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300년 전 과연 그 제주살이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들 다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새털구름 말려 없어지는 아득한 바다 한가운데 동편 바다에서 상서로운 태양이 막 떠오르려네. 새벽 기운이 먼저 붉은 빛으로부터 나오는데 멀리 두른 밝은 광채 자미성에 통하네. 탐나술력도는 굉장히 짧았던 이영상 목사의 어떤 제주살이의 기억이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탐나술력도를 본다는 것은 300년 전, 300년 전에 옛 사람들이 어떻게 제주를 기억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제주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또 기억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주. 하지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과거 제주의 역사가 탐나 술력도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18세기 제주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화의 맛과 멋으로 꼼꼼하게 그려낸 탐나 술력도. 시대를 넘어 300년 전 제주를 만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